그래서 1단계부터 4단계로 정리해서 4단계로 갈수록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양을 더 조금 드셔야 하는 군으로 배치해봤으니까 한번 볼게요. 탄수화물 베스트 10! 다이어트 할 때 도대체 어떤 탄수화물이 좋은 건지 궁금하다면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보세요. 식사하실 때 살을 빼고 싶어서 탄수화물을 맨날 고구마, 단호박, 현미밥 이런 것들만 드시고 있으신가요? 지겹기도 하지만 다른 것 먹으면 살찔 것 같다고 생각해서 생각보다 다이어트 할 때 탄수화물의 종류를 제한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오늘은 영양학적으로 추천하는 탄수화물 베스트 10을 딱 정리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더 다양하게 식사를 맛있게 즐겨보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것 10가지를 추천드리는데요. 오트밀, 단호박, 쌀밥, 현미밥, 홍밀빵, 찐감자, 블루베리, 바게트, 베이글, 치아바타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해드릴게요. 먼저 탄수화물 고르는 기준 3가지를 알아두면 좋은데요. 이 기준만 기억하더라도 질 좋은 탄수화물을 스스로 고르실 수 있을 겁니다. 첫째, 당 함량이 낮은 탄수화물을 골라야 합니다. 혹시 다이어트 한다고 군고구마 드시고 있으신가요? 고구마를 애초에 구워 먹으면 정말 맛있죠? 하지만 맛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군고구마는 정말 다이어트 음식이 아니에요. 찐고구마, 군고구마 순으로 똑같은 고구마인데도 불구하고 당 함량을 살펴보면 10g, 14g, 19g으로 조리 방법에 따라 점점 당 함량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탄수화물 고를 때에는 당 함량을 스스로 꼭 체크를 해봐야 돼요. 일반적으로 구울수록 수분이 날아가서 당이 높아지기 때문에 탄수화물군은 쪄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군고구마보다는 찐감자, 군밤보다는 찐밤, 군 단호박보다는 찐 단호박이 더 좋아요. 이런 기준에 따라서 당이 낮은 탄수화물군으로 저는 치아바타, 베이글, 바게트, 통밀빵, 현미밥, 쌀밥, 오트밀, 찐감자를 선정했습니다. 둘째, 식이섬유 함량이 높은 탄수화물을 골라야 합니다. 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먹더라도 살이 덜 찌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식이섬유를 함께 먹을 때입니다. 탄수화물 속에 식이섬유가 얼마나 함유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에 큰 차이가 생겨요. 만약에 100g당 탄수화물이 30g인데 식이섬유 함량이 10g의 식품이 있다면 이 식품이 살이 덜 찌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서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탄수화물군은 바로 오트밀인데요. 100g을 기준으로 오트밀은 식이섬유가 19g이나 들어가 있어서 1에서 5g가량밖에 들어가 있지 않은 다른 탄수화물군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트밀 이외에 단호박도 식이섬유가 정말 풍부한 탄수화물군인데요. 대신 단호박은 100g당 탄수함량이 매우 적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할 때라도 양을 100g 정도 드시는 게 아니라 좀 많이 드셔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찐단호박, 오트밀을 식이섬유가 높은 탄수화물군으로 선정했습니다. 셋째, 과일은 되도록 피하는 게 좋습니다. 과일은 좋은 탄수화물 급원이 아닙니다. 과일을 건강에 좋은 음식, 탄수화물 급원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과일은 생각보다 당 함량이 높습니다. 물론 한 끼니 탄수화물을 대체해서 드시는 건 좋지만 식사 후에 디저트처럼 마구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나나는 100g당 당 함량이 14g, 사과에는 100g당 당 함량이 11g가량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과일에는 식이섬유랑 비타민이랑 미네랄이 풍부하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바나나에는 100g당 식이섬유가 2g가량 들어있으며 같은 100g이라도 단호박에는 식이섬유는 5g 들어있는 것과 대비하면 말씀하신 식이섬유를 섭취하기 위한 용도로는 큰 이점이 없습니다. 과일은 100g당 수분 함량이 많아서 칼로리 자체는 낮지만 탄수화물 대비 당류 비율이 높기 때문에 꼭 양 조절을 해주시고 과일 중에서는 블루베리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직 와닿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탄수화물 칼로리 구간별 식품을 제가 정리해봤는데요. 물론 다 먹어도 돼요. 다 먹어도 되지만 탄수화물의 칼로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드셔야 하는 양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단계부터 4단계로 정리해서 4단계로 갈수록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양을 더 조금 드셔야 하는 군으로 배치해봤으니까 한번 볼게요. 이 정보는 식품 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를 참고했습니다. 1단계는 편하게 큰 양 조절 없이 먹어도 되는 탄수화물군이에요. 100g당 0에서 100칼로리 사이로 생단호박, 찐단호박, 찐감자, 그리고 과일 중에 제가 좋다고 말씀드렸던 블루베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2단계는 끼니당 양을 어느 정도는 가늠하는 게 좋은 탄수화물군입니다. 여성분들은 활동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80에서 150g 사이, 식품 무게로요. 남성분들은 200에서 300g 사이를 드시는 걸 추천드리는 탄수화물이에요. 생고구마, 찐고구마, 쌀밥, 현미밥 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고구마보다는 밥을 드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고구마는 생각보다 당류가 높고 밥에 비하면 별다른 장점이 딱히 없어요. 100g당 탄수함량, 식이섬유 함량도 큰 차이가 없고요. 차라리 저 같으면 밥을 잘 먹으면서
쌈채소처럼 식이섬유를 별도로 챙겨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현미밥이랑 쌀밥을 먹으면서 혈당을 측정했을 때에도 이 식이섬유를 잘 챙겨주면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막 현미밥, 쌀밥 너무 목매이지 마시고 오히려 끼니 전에 채소를 잘 챙겨 먹으면서 혈당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더 도움이 돼요. 또 칼국수의 경우에도 식사 속도랑 양 조절을 잘 해주시면 괜찮은데요. 보통 면은 탄수화물이 밥의 1.5에서 2배 정도로 더 들어가 있습니다. 면을 먹는다면 평상시 먹던 밥 양과 비교를 해보셔서 2분의 1에서 3분의 2 사이로 조절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3단계는 양을 정확하게 가늠하는 것을 추천드리는 탄수화물군입니다. 100g당 200에서 300kcal 사이인 탄수화물군인데요. 통밀빵, 가래떡, 바게트, 치아바타, 백설기 같은 이런 떡과 빵처럼 탄수화물이 조금 밀집되어 있는 형태가 여기에 해당돼요. 지방과 당류가 적더라도 이런 빵이나 떡류는 탄수화물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섭취량을 잘 체크해서 드셔주시는 것이 좋고요. 혈당을 빠르게 높이는 편이기 때문에 식이섬유를 꼭 같이 드셔주시고 식사 속도는 평상시에 드시던 것보다 밥을 드실 때보다도 살짝 더 천천히 드셔주시면 좋습니다. 4단계는 먹어도 되지만 되도록이면 피하는 걸 추천드리는 탄수화물군인데요. 탄수화물 함량뿐만 아니라 당 함량도 높은 제품들입니다. 100g당 300에서 400kcal 사이인 제품들로 초코케이크, 중국당면, 그래놀라, 그리고 말린 고구마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제품들은 평상시 먹던 밥량의 3분의 1 정도로 조절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되도록이면 이런 제품들보다는 앞서 추천드렸던 탄수화물군을 선택해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또 오트밀의 경우에도 식이섬유 함량이 높지만 다른 식품들과 비교했을 때 100g당 탄수화물량이 높은 제품이거든요. 오트밀도 추천드리는 탄수화물군이지만 양 조절은 정확히 잘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총 정리를 해보자면 100g당 탄수화물이 0에서 30g 사이로 들어가 있는 식품은 생단호박, 찐단호박, 바나나, 사과, 찐감자, 블루베리가 있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150에서 200g 사이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탄수화물 함량이 30g에서 60g 사이인 식품은요. 생고구마, 찐고구마, 군고구마, 쌀밥, 현미밥, 소금빵, 모닝빵, 칼국수, 가래떡, 바게트, 베이글, 치아바타가 있는데요. 여성의 경우에는 70에서 100g 사이로 드셔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밥류는 100g 이상 상관없고요. 빵류는 밥보다 양 조절, 아시죠? 탄수화물 함량이 60g 이상인 식품은요. 말린 고구마, 오트밀, 그래놀라, 중국당면 등이 있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50g 이하로 한 끼에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오늘은 제가 추천드리는 탄수화물 베스트 10을 다뤄봤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먹으면 안 되는 탄수화물군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 식품 안에 어느 정도의 탄수화물이 들어있는지를 생각해보시면 조금 더 양 조절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어서 이렇게 정보를 정리해서 전달드렸고요. 과일도, 떡도, 빵도, 밥도 다 먹어도 돼요. 여러분에게 맞는 양으로 조절을 잘 해주신다면요. 그래서 뭔가 식품을 먹을 때 나는 좀 탄수화물 양을 잘 계산하면서 먹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시면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많이 먹게 되더라도 식이섬유를 앞전에 챙겨 먹는 거 그리고 천천히 먹는 게 정말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제가 아래에 고정 댓글에 남겨놓은 이 추천 영상을 꼭 정주행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같은 방법으로 식사를 하더라도 정말 살이 덜 찔 수 있는 방법 5가지를 다뤄봤으니까 꼭 정주행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조금 더 나에게 맞는 식단으로 코칭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11월 식단반에 신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안녕!